이렇게 아침에 56살밖에 스티브 잡스가 못 살았대. 그렇지만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고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This is 한국말도 열심히 하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되고 이제 아침 먹읍시다. 어? 아침에 무슨 이야기였어? 스티브 잡스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애플 그런 걸 전부 만들어내고 부자였죠? 그렇지만 부자가 나 편히 먹고 발 뻗고 자자 그랬더니 못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가 최선의 날이고 마지막 날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라고 그러셨죠. 네. 자, 이거 이제 저거 다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 링크를 먼저 할머니는 보기를 추천해줘요. 예.